예, 저는 지금 그 파주시에 있는 심학산 그 정상에 있는 그 정자에 와 있는데요. 밤이 돼가지고 껌껌해서 안 보이네요. 근데 저 내려다 보이는 데는 또 아주 휘황찬란하게 보이네요. 뭐 높이가 뭐 200m도 조금 안 되는 그런 산인데, 집에서 이제 5시 반쯤에 이렇게 나왔는데, 오후 여기 합정역에서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니까 뭐 6정거장밖에 안 간대요. 그래서 금방 가겠구나 했는데, 아우 이게 두 번째 정거장에서 세 번째 정거장까지 그 길이가 엄청나게 기네요. 한 20km 정도 오는 것 같아요, 그한 정거장의 길이가.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리니까 그 파주 출판문화단지가 되고, 곧 뒷산을 이렇게 올라오니까 편하게 그 등산로가 이렇게 마련돼 있어요. 맨 꼭대기에 그 정자도 있고요. 그참 여긴데 또 파주시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고, 또 저기 그 임진강과 이 한강이 만나는, 이두 물이 만나는 그 여기 그 한강의 하류가 이렇게 보이네요. 그 물이 이제 그 강화군 쪽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서해 바다로 흘러나가죠. 근데 지금 이 내려다 보이는 그 파주시, 이 파주시 뭐 엄청난데, 여기서 대한민국의 전체 면적에, 남한 대한민국의 전체 면적에 한 12%나 13% 면적을 수도권이 차지하거든요. 그러니까 서울 특별시, 그리고 경기도, 그리고 인천 광역시. 근데 그 면적은 뭐12% 정도, 13% 정도밖에 안 되지만, 인구는 남한 그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절반, 50%가 여기 수도권에 살거든요. 정말로 그 2,500만이, 2,600만, 2,500만, 2,600만 이런 인구가 나오는데, 정말로 그 엄청난 인구죠. 엄청난 인구죠. 12% 안에 산다. 그러니까 정말로 그 슈퍼 메가시티죠. 대한민국의 이 수도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기도, 인천 이렇게 해가지고. 저는 이런 이 메가시티, 슈퍼 메가시티에서 이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나올까 생각해 보면 참 정말 아득해져요, 이 생각이. 그런데 또 우리 인간의 또 능력은 또그 대단하니까 이런 쓰레기를 또 처리하고 사니까 이게 도시가 유지되는 거죠. 근데 그렇게 처리되는 쓰레기가 있는 반면에, 거기서 그 쓰레기 처리해서 배제되는 쓰레기들, 그거 무시하지 못하죠. 저는 그것 때문에 이게 참이 도시는 점점 숨막혀질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 어둑한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도 더 어둑해지고, 또 쓰레기 문제 생각하니까 또 생각이 또 아득해지고, 뭐 그런 밤이네요.